엄청난 행운의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안 것도 가장 짧은 시간 같고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 은서도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인체가 그 소우주라 하고 우리 몸에 또 70%가 물이고 우리 지구 또한 그렇죠. 70%가 물로 되어 있는 지구하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7대 3의 법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걸 알고 싶네요. 예. 나는 소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이 개가 소우주예요? 아니죠. 소가 소우주입니까? 아니죠. 용이 와도 소우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지금 육신을 인간을 보고 소우주라 그러거든요. 소우주는 뭐가 소우주냐면 대우주가 줄인 게 소우주입니다. 이건 지식인들이니까 다 알죠. 내가 너무 장난? 대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래가 똑같이 해갖고 축소돼야지 소우주가 되는 거거든요. 대우주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느냐 하면 대우주 자체는 기운입니다. 기체라 이 말이 기운. 기운인데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우주 자체에 물질 에너지가 있고 대우주 자체가 이게 천지 창조가 안 일어났을 때도 물질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지라 하고 그렇게 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가 천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우리가 지금 이거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지 이게 천기 안에도 물질이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열처리가 되면은 변하고 열처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만질 수 있게끔 안 돼 있어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비물질 에너지 천기하고 물질 에너지 지기하고 비물질 에너지 인기하고 이 3기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은하계에 있는 저 별들 수많은 별들하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 이것들이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이것이 그 이 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 이것은 이 그 저 이게 유무 분리가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 우주 안에는 이 대자연 안에는 이것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융합되어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지만 물질도 미세한 자체로 융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30% 에너지 갖고 지금 이게 열처리가 되니까 이것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물질들입니다. 깨서도 물질이고 빛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물질로 갖고 빛을 쏘니까 그 안에 표시가 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 물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천지인 3기가 운용이 되는데 저 소하고 돼지하고 저 짐승들하고 풀하고 무슨 이게 생물들 이것이 소우주냐? 아닌 것이다. 왜? 물질로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소우주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3기로 전부 다 빚어 놓은 거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인 3기로 빚어 놓은 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가도 너는 천지인 3기로 지금 빚어 놓았다. 요래서 이게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뭐 인체에 뭐가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게 오장육부를 만들었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이고 우리가 크게 이제 보면 천지인 3기로 빚었다. 대자연은 천지인 3기로 빚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를 빚을 때 천지인 3기로 지금 빚어 놓은 겁니다.
이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뭐 이때까지 소우주하니까 어떤 논리로 갖고만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소우주가 무엇이냐? 삼기 운행법. 인간의 육신에 뇌가 들어와서므로 이렇게 뇌가 영혼이 이어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소우주냐? 맞아요? 내 자신, 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돼 버렸다. 그럼 여기 소우주냐? 아닌 겁니다. 요거는 물질로 만드는 육신이기 때문에 물질, 지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우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육천육혈로 들어와서 여기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의 몸이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소우주다. 이렇게 가닥은 이렇게 잡아가면 되고 이거를 갖고 앞으로 뭐 질문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기본을 딱 풀어주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나중에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세상에 우리가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논리로도 흔들 수 없는 정을 생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7대 3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3대 7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3대 7의 법칙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그죠? 지상에서 이렇게 살면 천기가 30이고 지기가 이게 그 40대입니다. 그럼 인기가 30이에요. 지상에는 지금 지상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이 40%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와 갖고 있으므로 이 육신과 내가 들어와 갖고 있으므로 여기 70%에 해당하는 삶을 이 지상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명인중이라 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명인중. 너거는 하나다 이 말이죠. 이게 지상에서 너희들은 지금 의지하고 삶으로 70%에 해당하는 이것은 너가 갖고 와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천기는 스스로 있으니 30%의 기운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천기가 30% 내한테 힘이 돼주고 지기가 내한테 40% 힘이 돼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보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몫.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돌아오면 내 인생을 사는 데서 기준을 하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 데서 기준을 하면 천기 30, 지기 30, 내 인생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서 지상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천기 30, 인기 30, 지상 40. 지상이 주인공으로 보고 계산을 할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0%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상에 같이 힘을 합쳐갖고 노력을 해서 살고 이러고 내가 다 키워놓으면 이제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70% 성장한 것이 이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이런 힘들과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이만큼 갖춰놓은 게 올게 70%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힘으로 너희들이 이제 발복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뭔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힘을 아직 못 쓰는 겁니다. 여기 3대 7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3대 7의 법칙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운행의 법칙이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에 갔다가 잣대를 댐에 따라서 3대 7의 법칙으로 푸는 게 또 전부 다 틀리지죠. 우리가 모든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도 3대 7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여기 처음에
30, 40, 요거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70까지 오는 게 2차적인 거고, 여기에서 턱걸이에 매달려갖고, 우리는 못 넘었으면 최고 마지막에 할 일을 지금 못해갖고 답답한 미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일하려고 이 과정이 온 거지, 이걸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턱걸이 다 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인류에서 너 서열이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 70% 와가 있는 겁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지금 요 와가 있는 거거든. 여기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법이 후천시대가 될 때 우리는 요 자리 딱 있는 겁니다. 요 자리. 이제 후천시대에 우리가 빛나게 가갖고 제일 위에 가느냐, 이거 못 가고 그냥 여기에서 소멸되느냐, 요게 달리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빛나게 살면 우리는 선진국은 전부 다 우리를 존경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동방의 등불을 밝히는 시대, 요걸 지금 기다림에 이 숙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멈추고 있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 이 마무리를 해야만, 우리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역대의 조상들이 절대 할 수 없었던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시대를 연다. 예? 요거에. 3대 7의 법칙은 어디에든지 다 걸리게 돼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공부들을 수없이 많이 할 테니까, 오늘 다 풀라 하지 말고.